아르헨티나 수비의 백업이 늦어서 위험한 장면이 한번 있었는데요. 다행히 실점은 피했습니다. 아, 이 결정적인 기회에서 슈팅이 좋지 않았어요. 나상호, 김진수 뒷공간을 노립니다. 측면을 노렸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공간으로 패스. 나상호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알렉시스 맥칼리스터, 이승우, 나상호 흐름 좋은데요. 슈팅 마르티네스. 위험한 상황입니다. 옵사이드군요. 메시. 자, 서로 만났어요. 받았는데요. 뒷공간으로. 절묘한 위치. 나상호 프로 헤더. 골키퍼 선방. 아르헨티나 뺏기기 전에 처리합니다. 아, 공수 전환이 빨라요. 역습 나가는데요. 동료에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잘 보고 들어갔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지오바니 로첼소 패스 빠집니다. 로드리고 데파울 좋은 압박입니다. 정우영, 나상호 빠르게 나가야죠. 스루 패스 받았어요. 자, 좋은 찬스입니다. 슛! 끊어집니다. 또 튀어나온 볼. 대한민국 한 발 먼저 나갑니다.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선제골 기록하면서 기선을 제압합니다. 이승우 키퍼가 쳐낸 공 골대로 밀어넣습니다. 아, 세컨볼을 잘 예상한 위치 선정이었어요. 수비 라인을 확인하고 좋은 위치를 선점했습니다. 대한민국 중요한 경기에서 한 발 앞서 나갑니다. 원정 경기 선제골을 넣었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여기 중요한데요. 공 받았어요. 공 걷어냅니다. 황인범, 황인범 높게 찔러줍니다. 제쳤습니다. 김태환, 공격적인 풀백 선수인데요. 자, 잘 봤네요. 나상호 전반전 28분이 지납니다. 이승우 슈팅! 마르티네스 좋은 선방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키퍼가 골문을 지켜냅니다. 쉽게 실점하지를 않아요. 아르헨티나 공격이 또다시 무위에 그칩니다. 네, 역습이 강한 팀을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공격 작업이 끊길 때를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공격 시에 어떻게든 마무리를 짓는 거죠. 수비라인 앞으로 연결. 낮게 깔리는 공. 로드리고 데 파울 패스 인터셉트. 엔소 페르난데스 빠르게 올라가야죠. 뒷공간을 노립니다. 자, 이거 있어요. 나상호 이승우 붙었죠. 길게 뿌려줍니다. 김태환 이승우 수비 인원이 점점 더 늘어나는데요. 엔소 페르난데스 뒷공간 노리는데요. 기회입니다. 공간이 나왔어요. 빠집니다. 옵사이드가 아니군요. 걷어냅니다. 아르헨티나 볼을 되찾아옵니다. 왼쪽 측면으로 전개합니다. 공격 전개 대단히 빠른데요. 자, 연결될까요? 여기서 흘러가네요. 아, 제쳤어요. 슛! 다시 한번 슈팅! 대한민국 한 골 더 줍니다. 여기서 멋진 골이 나왔습니다.
추가 골 기록하면서 두 아르헨티나 오늘 경기 첫 번째 교체 카드를 사용합니다. 스피드 있는 선수를 투입해서 상대의 뒷공간을 노린다거나 역습을 이용한 플레이를 시도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한 골 더 추가하면서 2-0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2-0으로 앞서고 있으니 정신적으로나 슛! 마르티네스! 흘러나왔습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옵사이드입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 흐름을 끊었습니다. 알렉시스 맥칼리스터 사이드를 봅니다. 제치고 나갑니다. 좋은 수로 패스하지만 골로 연결되진 않습니다. 아슬아슬했지만 어려운 패스를 슈팅까지 잘 연결했습니다. 대한민국 또다시 빠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만 결정짓진 못합니다. 네, 위협적인 역습 장면이에요. 의도적으로 상대에게 공을 내준 뒤에 카운터를 준비하는 전략으로도 보여지거든요. 이럴 땐 상대 진영에서 골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태환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위험적으로 이어집니다. 자, 여기서 판단 잘해야죠. 바로 걷어냈습니다. 황인범, 이승우 뒷공간으로 잘 들어갔어요. 알렉시스 맥칼리스터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김민재 패스 차단합니다. 수비가 공을 빼앗습니다. 자, 역습인데요. 찔러줍니다. 빠져들어갑니다. 직접 치고 나갑니다. 네, 빠르게 예측하고 차단했습니다.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김태환 뒷공간을 노립니다. 자, 연결되지 않습니다. 알렉시스 맥칼리스터 김태환 황인범 이승우 크리스티안 로메로 공 가로채기 알렉시스 맥칼리스터 자 카운터 시도 로드리고 데파우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정우영 스루패스 슛 좋은 스루패스 슈팅까지 이어봅니다. 수비수가 대처하기 어려운 위치에 볼을 잘 떨어뜨렸어요. 굉장히 영리한 패스였습니다. 나상호 이승우 가나요? 옵사이드인가요? 선수 교체입니다. 지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나상호 받을 수 있을지. 아, 측면 뒤에 있어요. 제쳐냈고 압박이 좋았습니다. 끝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알렉시스 맥칼리스터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네, 찔러주는 시도는 좋았습니다만 패스가 끊어졌습니다. 아, 벗어났습니다. 라인 밖으로 나갑니다. 벗겨냈습니다. 자, 기회가 왔습니다. 김태환 올려줍니다. 슈팅! 아, 발리로 때려봤는데요. 저렇게 타이밍 잘 맞추기란 쉽지 않은데요. 좋은 측면에 동료가 있었지만 호흡이 맞질 않았습니다. 황인범 찔러줬는데요. 도중에 끊겼습니다. 자,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승우 정우영 측면을 활용합니다. 김진수 크로스 패스를 차단합니다. 잘 봤습니다. 오른쪽으로 길게 자 빈 공간으로 치고 나가야죠. 이강인 마라도나 과연 결정을 짓는데요. 좋은 수비 보여줍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걷어냈습니다. 알렉시스 맥칼리스터. 알렉시스 맥칼리스터. 오늘은 생각했던 것만큼은 경기가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승우. 황인범. 김태환. 뒷공간으로 측면 공간을 활용합니다. 공 받아냅니다. 발밑으로 크로스 슈팅! 대한민국 두 번째 코너킥입니다. 짧게 처리합니다. 황희찬. 황희찬 크로스. 패스를 가로막습니다. 스루 패스. 빠르게 움직여줘야 돼요. 디에고 마라도나. 왼쪽으로 쭉 파고듭니다. 직접 몰고 갑니다. 거칠게 붙어보는데요. 파울인 것 같은데요. 근데 파울 선언이 되질 않아요. 디에고 마라도나. 멋진 개인기를 보여줬습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 좋은 시야로 끊어냈습니다. 니콜라스 오타멘디. 일단 키퍼에게. 여기서 페인트. 스루 패스. 이어봤습니다. 찬스가 옵니다. 자, 돌파! 내립니다. 대한민국 추가 골을 넣는데 성공합니다. 세 골 차입니다. 근데 파울 선언이 되질 않아요. 디에고 마라도나. 멋진 개인기를 보여줬습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 좋은 시야로 끊어냈습니다. 니콜라스 오타멘디. 일단 키퍼에게. 여기서 페인트. 스루 패스. 이어봤습니다. 찬스가 옵니다. 자, 돌파! 내립니다. 대한민국 추가 골을 넣는데 성공합니다. 세 골 차입니다. 이대로 승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요. 오늘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대한민국 대량 득점을 거두면서 승리합니다. 완벽한 경기였습니다. 자, 한준희 해설위원. 오늘 경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그렇네요. 고맙습니다. 시청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도움 말씀에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준일 캐스터도 고생하셨습니다.